학교도 어린이집도 이 코로나 때문에 문을 안 열고 있어서 이 아이들 돌보느라고 부모들 정신이 없죠. 그래서 긴급 돌봄을 신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정부가 또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겠다고 해서 논란입니다. 한지연 기자입니다. 40대 김다연 씨는 요즘 긴급 돌봄 신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. 어린이집 휴원으로 5살 막내를 종일 돌보는데 초등학교 1학년과 3학년 두 딸까지 원격 수업을 시작하면서 혼자 뒷바라지하기 힘에 부치기 때문입니다. 같은 학년에 아이를 두는 것도 아니고 어린 자녀 둘을 동시에 할 수도 없고 굉장히 힘들거든요. 실제로 등교 계약이 미뤄지고 유치원 어린이집 휴원이 장기화하면서 초등학교 유치원 모두 긴급 돌봄 이용률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. 어린이집은 긴급 보육 이용률이 50%를 넘자 복지부가 긴급 방역 관리 점검까지 나섰습니다. 이용률이 높아지면 밀접 접촉이 늘고 감염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. 그러면은 어쩔 수 있나요? 돌봄 질서를 맞춰가요. 긴급 돌봄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대기자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. 급기야 교육당국이 더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이용 대상을 제한하고 나섰습니다. 맞벌이 조손가정 학생 등에게 우선권을 주는 내용입니다. 처음 시작할 때 수요가 많지 않아서 기준은 제가 정하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좀 그런 게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. 등교 등원이 언제 가능할지 알 수 없는 상황, 재직증명서 등 증빙 제출이 어려운 비정규직 부모나 다자녀 가정 아이들의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한 보완 대책도 필요합니다. SBS 한지연입니다.